힙합계의 진정한 군소를 가린다. 쇼입니다. 군쇼. 안녕하세요. 세계 최초 군소를 뽑는 랩네임 퍼플셀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퍼플셀 drop the lead. 여, 왜 말라비 뭐? 여, 여, 왜 말라비 말라비? 여, 사람들은 나보고 먹으래 맨날 군소 군소 군소. 그래서 내 랩네임은 퍼플셀. 모자부터 준비됐다. 이거 군소를 염색한 보라스피니. 근데 사실 지금은 좀 다른 거 다 먹어보고 싶어. 잠깐만. 프로그램명 쇼미더 구성돼 다른 걸 먹는다니. 저도 다른 것도 좀 먹어야 힘도 나고 제가 활력소도 되고 제가 좀 더 스스로 거대해질 수 있는 뭐? 활력소? 아니 그 다음 거대해질 수 있는 고대요. 예? 고대요로 랩해봐. 네, 안녕하세요. 곰팡이 여러분, 헌터 파이어. 자 여러분, 제가 오늘 해볼 컨텐츠는 바로 고대어를 얻어서 한번 먹어보자. 자 여러분, 아마존에 사는 고대어를 한번 먹어보도록 할 건데, 사실 고대어는 열대어나 육식어 등등 뭐 고대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키우고 있는 종류가 있습니다. 바로 폴립테로스로 가는 예전부터 굉장히 대중화되어 있는 애완동물 고대어예요. 자 이 녀석을 제가 얻으러 갈 건데 누구한테 왔냐. 자 바로 유튜버 푸른상어님께 얻으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바로 운전 로나에서 가야 되는데 혼자 가기 싫어. 같이 가요. 레츠 고. 비틀비틀 제키 한 마리 돼서 아버지션 체이면 고대어 처먹으러 간다. 자 여러분, 도착을 했습니다. 따라와. 자 여러분, 푸른상어님입니다. 여러분, 푸른상어님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엄청납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 이거 피라니아. 여기 보시면 울프피쉬인데 엄청 성깔이 더럽고, 저기 조그마한 애들은요 얘네 새끼가 아니고 먹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 이게 크기가 이게 한 80cm 정도 되는 애들이에요. 80cm요? 와 어마어마합니다. 폴리테루스가 이거죠? 네, 오늘 드셔야 되는 애가 얘예요. 크기가 제 손바닥보다 훨씬 크고 한 이만한 사이즈인가요? 한 60cm 정도 되는 60cm요? 이게 아까 얘네 새끼죠? 네. 여러분 이렇게 작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되는데 아까 저렇게 커져요. 이게 엘리게이터가인가요? 네. 얘네는 훨씬 많이 커지죠? 네, 얘 같은 경우에는 3m 이상 되라고요. 3m요? 여러분 얘는 피라루크라고. 오, 진짜요? 손 물어요? 오, 손가락 삭제될 뻔했습니다. 이게 물리면 아픈가요? 많이 아프죠. 피 나나요? 많이 나죠. 자, 여러분 이 녀석이 칸디루라고 하는데 겉으로 봤을 때는 좀 미꾸라지 느낌이 나는데 아닙니다. 굉장한 육식성 어류고요. 칸디루가 아마존강에서 소변 누면은 역으로 타고 흘러와서 요도 안에 들어간다. 그게 칸디루 아닌가요? 네, 소변을 타고 들어가는 종류는 다른 종류고요. 아. 얘는 시체를 파먹는 걸로 굉장히 잘 알려진 모습이에요. 사람 시체 같은 것도 먹나요? 네, 사람 시체도 많이 먹어요. 많이 무섭습니다. 너무 무서워요. 네. 자 여러분. 벌써 오야. 와 진짜 무섭다. 오야. 천천히 먹어. 와 여러분, 불과 지금 30초 만에 뼈밖에 안 남았습니다. 와 살골 잘하네. 아 진짜요? 오요. 대면은 되고. 오요. 귀엽다. 항상 이런 식으로 주시나요? 네. 오야. 보시고 오늘 제가 먹을 얼려놓은 거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 오. 살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게가 키로가 넘을 것 같은데 그죠? 자 그럼 이 녀석 가져가도록 하고 피라루크도 먹기도 하나요? 네, 원래 많이 먹어요. 아 그래요? 혹시 제가 먹어도 될까요? 심심한데 찾아가지고 불러드릴게요. 아 진짜요? 안 신선해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폴립테루스랑 피라루크랑 바로 가져가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푸른상어님 너무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푸른상어님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컨텐츠 진짜 재밌는 거 많거든요. 뭐 진짜 꼭 구독해서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푸른상어님께 얻어가지고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다시 양양으로 룬절 론나에서 갈게요. 렛츠고.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아마존 코기 두 마리를 바로 가져왔습니다. 얘네들 보시면은 지금 아주 급속냉동해서 롯나 따따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바로 손질해보고. 잠시만요. 네, 여보세요. 나 아마존 코기 가지고 있죠. 어떻게 하셨죠? 일로 가져오셔. 이 여자가 보자니까 거기 어딘데? 지금 거기서 딱 기다려라. 여러분 지금 바로 손질 못하고 왔습니다. 지금 이 여자를 아짱 뜨고 올게요. 뒤졌어요 이렇게. 아줌마 문 열어. 어디서 좀 놀았냐? 조금 있으면 내가 앞에서 물어볼 게 있겠다. 문 여시라고. 자 여러분, 오늘 특별 게스트 헌터 파니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파니 여러분. 헌터 파니 여기 순수님 계십니다. 예. 오늘 투표게스트 수빙수님 모셨습니다. 여러분들 댓글로 수빙수님이랑 제발 콜라보 좀 해주세요 했는데 고대어를 손질 선생님 수빙수님께 한번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멀리서 오셨어요. 얼마 안 걸렸습니다. 예예. 6시간? 자 수빙수님, 근데 혹시 고대어 손질 해보셨나요? 오늘 잘못 찾아왔습니다. 잠깐 꼭 계셔야 돼. 이거 스몰 사이즈인데 손이 작아가지고 괜찮습니다. 새끼 방송 요구리 말이 최선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두 마리를 수빙수님이 손질을 하면서 제가 옆에서 조금 봐줄 건데 제가 봐주는 게 아니라
일단 이 생선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피라루크라고 하는 아마존에서 제일 커지는, 다크면은 3m에서 4m까지 커지는 종류고요. 자, 이거는 폴리테루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크기가 그렇게 커지지 않고 다 커지면 80cm 정도까지 커지는, 이게 다 자라면요 총알도 튕겨나가요. 아, 오. 만져보세요. 느낌이 어떠세요? 예, 총알 튕겨나가겠네요. 네, 손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이게 보통 동고가 있는데, 아, 여기 있네요. 동고가 뭔가요? 롱꼬. 롱꼬 롱꼬. 그러면 일단 손질 바로 들어갈 건데, 혼자 손질하기 싫어요. 같이 손질해요. 렛츠 고. 처음에는 이제 머가리를 떼야 됩니다. 머가리. 머가리. 성악하셨어요? 머가리. 비늘 먼저 치겠습니다. 비늘 뭘로 치세요? 비늘치기. 그 제가 하나 사왔습니다. 와, 제대로 된 거 사오셨네. 자, 이거 쓰시고 빙수님 가지시면 됩니다. 와, 얼마짜리예요? 8,000원. 여러분, 제가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발. 어, 이제 여기서부터는, 아, 여기서 재밌네. 라사 사무라이, 라사 사무라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어, 뭐 작은 것 같은데. 정말 싹 씻어주면 될 것 같아요. 워터야! 오, 예, 피 좀. 진짜 라가리에서 피가 계속 떨어져요. 라가리! 두성이죠? 아, 라가리! 안 되는데요? 야, 그 총알 그건가? 저... 예, 예. 개새끼야. 어, 이거 안 되면 어떡해요? 이거 안 되는 것 같은데? 일단 대가리 치죠. 자, 원래는 이 비늘이 앉혀진 이 고기가 서아프리카 사람들이 숯불구이로 먹는 고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거는 좀 이따가 불에 한번 조사 볼게요. 그러면은 이거 머가리 한번 칠게요. 뼈 먹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 야, 가운데 척추뼈가 있거든요. 척추뼈만 끊어지면은 머가리는 빨리 떼낼 수 있습니다. 쉣 더 퍽. 땀이 개나요? 어, 이거 보니까 이제 진짜 아마존 고대어 같은데요? 아마존 고대어 머가리! 아마존 고대어 머가리. 대단하십니다. 롯나 힘들어. 뭐예요? 냄새가. 와, 저 진짜 못 맞는데요. 이거 뭐, 먹어도 되는 거예요? 촉촉한 먹습니다. 잘 먹습니다. 와, 이거 색깔 진짜 이상한데. 손질만 하고 그냥. 아니야, 아니야, 드셔야죠. 식사도 안 하셨잖아요. 먹어, 대회차도 먹어야지. 뼈 진짜. 와, 이거. 오. 여러분, 이게 지금 죽고 나서 얼린 것도 아니고요, 죽기 전에 얼려놓은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상태가, 오, 냄새도 너무 심하고, 이거 제가 봤을 때 그냥 수비게트님이 먹어보고 말씀해 주실 겁니다. 예? 와, 이거 보니까 땀 미친 듯이 난다. 여러분, 더워서 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지금 땀 리발. 땀 진짜 많이 나시네요. 미칠 것 같아. 두통 롯 나옵니다. 왜 이렇게 생겼죠? 예? 그 제가 어떻게. 제가 먼저 먹고 이상하다 싶으면은 제가 빙수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아, 저도 근데 한번 먹어보세요. 매운탕 너무 궁금하고. 여러분, 대가리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빙수님이 알려주셨는데, 척추뼈 있죠? 척추뼈를 조사버리면 된다고 했거든요. 오, 칼이 안 되네. 와, 야삭 사브라이 야삭 고르동.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폴리테루스 머가리. 자, 여러분, 지금 팔 하나 살아있거든요. 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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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닥. 이래끼야. 오오오오오.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다치면 저 바로 도망갈 거예요. 오, 이거 주죠. 우와. 오, 더 이상 안 열리는데 이거? 형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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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아, 집어넣어 나요? 집어넣어 나요? 잠시만요. 이거 헌터팡님이 싫어하는 냄새다. 그 와 진짜 뒤질 것 같아요. 아니 이게 뭐지? 아 여기 아 냄새 안 나세요? 얘 냄새 나? 개 냄새 같은데? 나 이 새끼 보다 여기 맞았는데 이렇게 냄새가 들어온 거였어 이렇게. 이것도 솔로 닦겠습니다. 아 그거 아닌데. 바이바이 바이바이. 아 이거 있어요? 아니 없어요. 솔로 닦을 때 노래 부르는 게 있어요. Bitch 나는 솔로. 아 이거 근데 약간 빙수님이 이게 귀엽게 이렇게 하시니까 근데 제가 하면은 아 뭐 해야 돼 이거. Bitch 나는 솔로. 조사 그 입술 그거 좀 알... 아 손을 닿아야 돼 입술에. 아 이거 노리신 것 같은데. 여기를 땡기세요. 그리고 두 번 흔들어요. 그럼 고정이 됩니다. 오! 다시 눌러요. 돌아옵니다. 잡으세요. 아니 손가락으로 잡으세요. 아 이거 현타 오지고 그냥 들고 저 어떡해요 교수님 이 정도면 다음으로 이어가야 됩니다. 그만하십시오. 인생 죄송합니다. 제가 이딴 걸로 지금 콜라보를 하자고 해가지고 다음에 군소를 가져오겠습니다. 아 이거 좀 드세요.
드세요. 드시면서 팔에 비늘 붙었어요. 여기. 아! 이 지느러미를 위로 칼을 넣으면 위에 살이 떠지는 거거든요. 이게 뼈가 잘 탁 툭 타지 말 말이에요. 타지 말이요? 칼을 살짝 아래쪽으로. 아래로요? 아 이런 식으로. 하고 계시는 거죠? 모르겠어요. 오오 잘 오신다. 밑으로 쭉 한번 내려보세요. 아싹 라삭. 송이송님 필살기 나왔습니다. 손을 왼쪽으로 팍 당기면 돼요. 오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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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바로 도망갈 거예요 베이맨. 와 이래끼야. 길 따라서 아삭 사무라이. 와 라삭으로도. 와 근데 만약에 사실 제가 생선 손질 진짜 잘하는데 지금까지 속인 거면 어떡하실 거예요? 근데 영상을 내가 50개를 봤는데 그런 거 같진 않습니다. 근데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거 뭐예요? 이 부분 상태가 좋지 않은 부분입니다. 걷어낼까요? 예 걷어냅시다. 어떻게 걷어내요? 살살살살 떠내면 됩니다. 보통 원래 이게 팍 자르셨죠? 여기까지 날렸죠? 지금 계속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끝날 때까지 이거 여기서 끊으면 돼요. 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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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로. 아니 갑자기 반말을 여섯 번이나 하시네. 잡고 이게 살짝 옆으로 쭉 한번 밀어보시면 됩니다. 라삭 리발렉이야! 오! 여러분 딱 요쯤 남았어요. 과감하게 라삭 리발렉. 내 살 여기 저 멀리 빠져. 이거 하다 안 되면 포기할까요? 포기는 없습니다! 울림통이 약간 이선희 느낌이에요. 뭔지 알죠? 아! 저는 발성이 작거든요. 아 근데 발성 되게 크신데? 빨! 큰 개들이 짖는 거 아니야? 빨! 빨! 여러분 이게 잘릴까요 여러분? 이거 펀치 펀치 이게 잘릴까요? 흠이 하나도 안 나요. 어? 여기서 끊어야 되는 건가? 손으로 뜨시는 건가요? 개 집을 짜보면은 집을 짜요? 이마에서 집 나오시죠? 집을 짜보면은 그러니까 이거 손질하기 싫어요. 어? 제가 방금 알았어. 여러분 수빙수님 덕분에 역시 할 수 있게 됐는데 감사합니다. 수빙수님 감사합니다. 리발렉켜. 아 이거는 못 먹을 것 같다 근데.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완전 색이 지금 개마탱이가 가버렸어요. 그죠? 지금 냄새가 너무 심하고 안에가 지금 썩은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그 서프리카 사람들이 이거 안 먹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저 멀리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손질이 끝났는데 지금 얘 보시면은 진짜 개통통해요. 얘는 조금 얇은데 냄새 아씨 이게 근데 약간 그런 냄새 있죠. 그 록 같은 계속 맡고 싶은. 자 일단 오늘 어떤 요리를 해드실지 정하셨나요? 예. 어떤 요리인가요? 아마존 고데어 치킨. 아 생선 가스 같은 건가요? 아 다릅니다 다릅니다. 어? 치킨 튀김가루를 쓰고 있는데 이거는 무조건 치킨이 됩니다. 처음 봤어요. 와 처음 보셨다고요? 네 언제 처음 보셨어요 이거? 저 마가리. 자 그러면 이 마가리는 뭘? 이거는 뭘 하실 건가요? 이거는 매운탕으로 오늘 라삭 사무라이. 라삭 사무라이. 죄송해요. 인성 문제 있어? 탕은 무슨 빨이에요? 생선빨 아닙니다. 육수빨. 자 그래서 이 무로 육수를 내는 매운탕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냄비 팀 그리고 부탁한 팀 밸브가 열렸습니다. 락입니다. 파이어. 자 그럼 무 바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터하. 자 이렇게도 바로 터하. 여러분 이게 맛이 어떨지 몰라요 그죠? 냄새로 봤으면 맛이 어떨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자 그럼 일단 팔팔 끌어내가 나가는 봉쇄. 제가 레시피에 적어놨습니다. 레시피. 제 레시피인데 이거 그대로 따라하시면서 완성시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수상한데? 빨리 줘봐. 자 치킨 튀김가루 툭툭툭 물 적당히 고추장 체크 불닭소스. 자 여러분 지금 바로 이 튀김가루를 물이랑 섞어 볼 텐데 수빈수님이랑 예? 아 지금 도가니 롬나 아파? 그럼 먼저 튀김가루 조사 툭툭툭 그 레시피대로 안 하시네. 아, 적당히 맞아요 이거 조사 아 이것도 원래 그거 하는 거 있는데 치킨 튀김가루. 치킨 튀김가루. 저렇게 치킨 반죽이 다 됐으면은 아까 손질한 생선 바로 버려서 떨어뜨리자마자 라삭 사무라이 라삭 고로 라삭 사무라이 한 번 더 떨어뜨리자마자 라삭 사무라이 라삭 고로도. 저렇게 이렇게 잘라놓은 레기들을 지금 바로 헹궈버릴게요. 한 번만 해볼게요. 편집하셔도 돼요? 와 다야 버려. 아 이거 손길이 다르네 친지게. 저도 안 뭉개지니까 괜찮아요. 개바살 났는데요? 자 여러분 이제 바로 여기 치킨 소스에 버려. 야 이게 진짜 다르네. 여러분 일반 튀김가루는 그냥 밍밍한데 이거는 아 이거 완전 냄새부터가 약간 톡 쏘는 냄새가 나요. 지금 자 여러분 지금 빙수야 아프시대요. 등 쪽에 뭐 이상한 주전자 약간. 자 여러분 이렇게 버무렸으면은 냄비 팀 기습으로. 자 여러분 이렇게 기름이 다 달궈지면 아주 재소지게 터져버려서 아마존에서도 안 잡히고 한국에 와서 잡혀져버린 아마존 물고 기레기 바로 립자. 잘가요. 진짜 한심했어요? 야 이게 진짜 반죽이 말이 안 되는데? 군소 튀겨도 맛있어요. 안 믿어 이 사람. 수빈스포 얌얌짬 주하. 간 한번 볼게요. 불 끌까요? 턴 오프!
수터팡 일로 와 이래 끼야. 자, 원래 양념치킨 더주가면 하려고 그랬었는데 좀 사정이 생겨가지고 못할거 하고 후라이드에 데리야끼 소스 로나 추베르 추베르 해가지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사정이요? 삐 이것도 있습니다. 식용장미. 어, 이거 진짜네? 진짜요? 진짜요? 어, 나 가진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 먹어도 돼요? 식용이랑 써있던데요? 아, 진짜요? 네. 가위바위보. 야! 여러분, 식용장미 한 번만 먹어볼게요. 진짜 저 처음 먹어봐요. 추베르. 가니쉬가 장식 아니야? 식용이 아니라? 아! 진짜 씹으셨어! 많이 씹으셨어! 구경났어? 헌터팡이 원래 앉아서 안 드시는데 진짜 침패. 안녕하세요 성팩 여러분! 헌터 성팩이요! 근데 진짜 성함이 성팩이세요? 아, 저는 성우입니다. 성우. 팩은 무슨 팩이야? 111 팩. 네, 괴롭한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고네어 생선 치킨과 매운탕 레기가 완성되었습니다. 수빈수님이랑 선배님이랑 너무 고생 많이 해주셔가지고 전 사실 옆에서 그 치킨 게임 마냥 옆에서 땀 빵빵 흘리면서 구경하고 있었거든요. 잘 보시면 치킨 진짜 바스락 소리 들려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 매운탕은 아, 안 찍어도 돼요. 자, 그리고 제가 술을 먹... 하, 역시 주당? 주당! 각자 각자 아, 각자 저 없네, 아유. 또 뭐야, 뭐야? 오! 오늘 고생하신 헌터팡님을 위하여! 드셔보세요. 잠 받으세요, 누나. 저도 한참 맞습니다! 자, 먼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먼저.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 저 늦게 됐어요. 아, 진짜 늦게 됐어요. 늦게 됐는데 왜죠? 민물 고대어입니다. 어디서도 못 먹어봐요, 사실. 이거 아프리카 사람들만 먹어요. 원시인처럼 드셔보시겠어요? 아, 추베르? 뜨거웠어, 뜨거웠어. 어때요? 표정 왜 이렇게 안 좋으세요? 맛있어요. 어, 진짜요? 근데 뭐가 자꾸 씹혀가지고. 먹고 싶은데. 드셔보세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거 드세요. 아, 이게 작은 거 보려고 했네. 뜨거울까봐. 그죠? 여러분, 이거 진짜 크거든요? 무슨 소리야? 데리야끼 소스에 콕 찍어서. 진짜 왜 맛있는데요? 맛있죠, 맛있죠. 아무 비린맛 이런 거 하나도 안 나요. 여러분, 근데 진짜 손질을 너무 잘하시니까 너무 깔끔해요. 이거 진짜 너무 맛있어. 여기까지만 드세요. 아, 괜찮아요. 괜찮아. 왜 이렇게 만지세요? 뭐가 쉽겠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네. 다음날 우리 둘 다 변사체로 발견됐습니다. 채널 삭제. 어머니 속상. 자, 그럼 매운탕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원래 이게 숟가락이 뭡니까? 저희 아버지가 해주셨어요. 수빈 씨의 아버님이 저 보시자마자 하시는 말이 바로 어 리발. 자, 여러분, 매운탕 먹어볼 건데 매운탕을 보자마자 지금 땀이 롯나 나고 있습니다. 더워서 나온 거 아닌가 아시죠? 식은땀 리발 마가리 살이랑 아이고 떨린다. 자, 바로 먹어볼게요. 땀 롯나 나네. 추베르. 자, 여러분, 근데 진짜로 비린 건 하나도 없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아니 진짜예요, 진짜. 아, 근데 왜 피라노크 마가리 매운탕 파리! 왜 그러세요? 아니, 괜히 굉장하게 돼요. 근데 어때요, 객관적으로? 약간의 그 특유의 향이 있는데 역하진 않아요. 그죠, 역하진 않죠. 머리가 좀 아프네요, 지금. 저는 지금 빙수님 말씀하신 향을 지금 잘 모르겠어가지고 한번 먹어볼게요. 피라노크 마가리 파리. 아, 이 뭔지 알겠다. 특유의 향이 있죠. 특유의 향이 있고 그리고 이게 짓눌리네. 짓눌려. 짓눌려. 모르겠죠, 그 느낌? 두부 입에 넣고 혀로 밀면 이 사이로 다락 나오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순두부 주먹으로 쳤을 때 느낌. 예. 쳐봤어요? 공부는 어때요? 튜베르? 파랑이 살짝 그 특유의 향이 있네요. 그 아마존 민물. 얼마 뭐 원주민 똥 오줌마 아닙니까 이거. 죄! 이게 뒷골 땡긴다 지금. 적었어요 아까 그 이상한 피비린내 맡고 구역질한 세 번 하더니. 그럼 사실 제가 먹을 때 구역질 하는데 오늘은 냄새 맡고 구역질하는 거는 진짜. 근데 그 냄새는 와, 저는 이 해산물 그 없는데 생각하니까 생각나. 어, 뭔지 알죠? 그 블루투스 구역질. 자, 여러분. 정보루님. 수빈수님이 고생해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해요. 성팽님도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진짜 지금 찌찌지렁 술도 못 먹고 분다하고 들고 지금 이런 검색하는 꼰대처럼 얘기하는 것도 지금 너무 죄송스럽고. 자, 이렇게 해서 수빈수님과 콜라보를 해봤습니다. 수빈수님 다음에는 제가 양양으로 좋습니다. 근데 제가 소고기 거하게 사드리겠습니다. 양양 구운 소고기 아 베르 마가리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헌터 파이팅.
이거 수익 들어온 거예요? 네. 6대4로. 6대4요? 네. 제가 손질했는데. 리발?